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26일, 27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여야 모두 최종 후보 대진표를 완성했는데요. 다른 선거구에 비해 부천에서 치열한 경선으로 뒤늦게 후보가 확정된 곳이 바로 부천 을과 부천 병 지역입니다. 과거 원미 을과 소사 선거구였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최종 확정됐는지 또 어떤 양상을 보일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와 조용익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앞에 이제 이야기, 부천 을 지역 얘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당내 경선 과정이 좀 늦게까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후보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간 그 경선, 일단 평가를 좀 해보자면, 돌아보자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천을 지역은 부천에 있는 4개 선거구 중에서 아마 가장 치열한 경선이 있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굉장히 높았던 입장에서 사실은 2016년이죠. 제20대 선거에 비해서 새로운 인물이 부천 지역의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영석 후보가 경선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로서 이제 승부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게 최종 경선의 결과가 초박빙이었어요. 2.2% 차이로 서영석 예비 후보가 승리를 할 만큼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했고 또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 열기가 지역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사실 서영석 예비 후보 승리한 입장에서는 그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바라보고 싶었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뒤늦게까지 이제 경선 일정이 남아 있었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서영석 후보가 경쟁에서 이겼었던 요인은 뭐 미래통합당 내지는 또 지역에서 어떻게들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저는 서영석 후보가 열심히 이제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그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영석 후보가 사실 이번 경선에서 좀 불리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상대 후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과 경륜, 또 전직 국회의원을 재선이나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서영석 후보가 그렇게 또 불리하지 않았던 경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로 서영석 후보는 그 지역에서 오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지역구 활동이 가능했었죠.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었고 또 2006년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지방의원, 광역의원으로 당선돼서 4년 동안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 이후에 2010년 선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경선 출마, 2016년도에는 또 총선 경선에 출마하는 등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역구 내에서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지도를 고양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큰 효과를 본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낙선의 경험을 거치면서 본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 하면 저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좀 생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간절함과 함께 본인을 돕는 주변의 지지자들의 간절함, 이두 가지의 간절함이 시너지를 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첨언해서 부천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놓고 보면 부천 지역에는 정치인 서영석이 세 분이 활동을 하시죠. 그세 분의 서영석이라는 후보들이 지역을 달리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오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이죠. 부천 정 지역에서 후보 공천을 받으셨어요. 경선을 통해서. 아마 사람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결정하는데 또 인지도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세 사람의 정치인이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본인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친숙하게 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름이 유사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는 있을 뭐수 이런 있다고 저는 해석인 생각합니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주당 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서른 의원, 지금 당내 경선을 통해 이제 확정이 일찌감치 됐는데, 이게 다선 중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른 의원은 일단 과정에서 또 어떻게 또 보아왔는지 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뭐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른 의원은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도봉에서 두 예. 번 하시고 우리 부천에서 두번 국회의원을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맡아서 2년째 지금 당의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또 당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와 네.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긴밀히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국회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상임위원장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산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그 관련 분야의 기관들하고 네. 업무 협력을 하면서 꾸준히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오면서 자신의 그 역량을 키워왔고 특히 부천의 교육 현장에는 교육위원으로서 많은 그 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서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를 네. 시작을 하셨고 예.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를 하셨고 또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힘을 보탰는데 네. 서른 의원의 성격은 옳은 일에는 절대 물러섬이 없는 그런 뚝심 있고 강직한 정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천 시민을 설레고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당선이 되면 5선이 되지 않습니까? 관록 있고 힘 있는 그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면 예. 그 중상동 신도시 갖고 있는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문제라든지 부천의 첨단 산업 예. 이런 시설을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천의 미래를 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예.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가 뭐그 다선 의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는 이렇게 재선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다른 지역에서도 재선 경험이 있으시죠? 이 지점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도봉을에서 두 네. 번 예. 재선을 하시고 부천으로 지역을 옮겨서 백이선 의원과 함께 네. 김대중 대통령 비서 활동을 예. 하시면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네. 백이선 의원도 권유를 하시고 그래서 네. 부천 지역에 와서 지금 두 예. 번의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예. 부천을 이 선거구에 정의당 후보도 지금 경쟁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입니다. 네. 이재진 교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정의당 후보로는 지금 이미숙 후보가 지금 네. 등록을 했는데요. 이미숙 네.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의료계통에 종사했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현재는 네. 정의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부천 시흥 네. 김포시 부의장을 했고 보건의료노조의 부천 성모병원 지부장을 네. 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환경, 생태 그리고 이주여성이나 성소수자를 예. 대변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노회찬의 꿈을 실현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것을 네. 부천에서 이루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지고 현재 네. 출마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부천에 뭐네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다 나오는 정의당에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밖에 부천 을 지역에는 이제 민중당의 이종남 예비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남궁진숙 예비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현안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표심을 자극할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조 변호사님,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중동 신도시를 지나가는 부천을 지나가는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늘 상습 정체 구간이고 이곳에서 교통 정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고 뭐 먼지와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상당한 기간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서른 의원은 부천을 지나가는 구간을 지하화해서 그 부천 통과 구간을 지하로 하면 상습 정체 구간도 해소가 될 것이고 다량의 차량으로 인한 공해와 비산 먼지 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외곽순환 고속도로 하부 예. 공간에는 지난번 화재 사고 이후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은 말씀드린 그 공해와 먼지 부분을 좀 예.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공해와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네. 그 하부 공간의 생활체육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안전한 예.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체육공원 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교수께서는 어떤 현안을 좀 미리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단 부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네. 재정적인 자립도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것이 부천 지역에 일자리가 과연 만들어질 네. 수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상동 영상 문화단지, 그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가 제대로 구성이 네.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총사업비 4조 1,9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예.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예. 소니 픽처스 그리고 EBS 예. 영상 관련 예. 사업단 등 28개의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지만 유치가 될지 안 될지는 계속 협의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5,300세대의 주거 단지가 또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새로운 집, 즉 신축 주택, 공동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중동, 상동, 그리고 상동과 연계된 또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의 주거 환경까지 이어지고 예.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부천시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재정 자립도 재고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동 영상문화단지 사업이 온전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따라서 이것이 지역 내의 중요한 예.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그 이어서 여야가 선거에 임하는 전략 어떻게 나설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여당 또 후보 소속 후보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당의 힘을 실어주기를 국민들께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보 계획인으로서는 각 지역에 특히 부천의 미래와 부천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민들께 홍보하고 표심을 네, 예. 말씀을 드린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내용은 뭐 특정 선거구에 어떤 맞춰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뭐 네, 지금의 시국의 상황에 맞는 것 같고 이재진 교수께서는 지금 야당은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네. 사태로 인해서 사실 국가적 네.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뭐 해외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네. 가장 큰 영향,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네. 의료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처음에 초기에 이 방어를 하는데 오염원 차단을 하는데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진행을 했었던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국정 과제에 대한 실패인지 성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러한 네. 이슈들이 지금은 조금 잠잠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지만 대한민국 경제 안보 문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또 이걸 질책하는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으로 네. 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부천시 원미을, 부천을 지역이죠. 부천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8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부천 지역에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다들 다선이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지난 8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네.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 제고를 위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판단과 평가가 필요할 테고 네. 특히 서영석 후보는 그런 면에서 야당 후보로서 정권 심판론과 함께 현재 네. 국회의원이 진행을 했었던 사업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네. 비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이슈 내지는 예. 그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꾸 이게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요. 예. 이름만 얘기하시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표현하신 건 이제 미래통합당의 서영석 후보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부천 병지역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부천 병지역은 과거 소사구였는데요. 소사구 지역 잘 아시죠? 이재진 네. 교수님 역시. 네.
과거 정치 활동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소사 부천 병지역. 네. 어떤 지역입니까? 부천시라고 하는 현재의 모습이 태동되기 전에 네. 부천 경인선 그리고 경인 국도를 축으로 해서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었던 네. 지역들이었죠. 이러한 지역들이 네. 조금씩 개발이 되는데요. 1950년대 중반, 57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천부교 신도들이 집단으로 예, 거주했던 예. 지역이 신앙촌이라는 지역이고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지역을 모태로 한 동네가 범박동입니다. 그 범박동도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예. 또 현재는 옥길 공공주택지구 해서 옥길동에 네. 또 9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약 24,600여 명의 계획 인구가 입주를 예.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제가 2016년과 2020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유출 규모를 살펴보았는데 인구는 사실 전체적으로 순증이 나왔습니다. 네. 약 7,90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예. 약 2만 4천 명 내지 2만 5천 명의 옥길 지구가 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순증은 7,900명밖에 네.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예.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근데 그중에서도 그 대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부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곡 본동, 본일동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의 숫자가 약 4,039명, 그러니까 네. 4천 명이 넘는 인구들이 있죠. 그래서 외부로 유출이 많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등록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도심 지역,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다. 그런데 옥길 지구 때문에 새로운 민원 내지는 예. 여러 가지 지역의 이슈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3분여 정도 좀 남짓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 이 부천 병지역의 표심을 가를 만한 현안 네. 예, 각각 좀 여쭤보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 병지역에 예.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선 옥길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을 것이고 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적인 네.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도심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대산동이 지정이 되었고 또 작년 10월에는 국가에서 네. 대산동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은 100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국가에서는 4년 동안 1,363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민들의 네. 삶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되어서 원도심과 이 중상동 신도시의 도심이 균형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네. 마련되기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이해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현안을 네. 표심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부천시의 사회조사 보고서를 2019년도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주거 만족도가 45%가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천 병지역의 경우에는 거주 만족도가 42.7%에 불과한 형편인데요. 그 거주 만족도가 불만족인 이유들 중에 네.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입니다. 그 열악한 주거 환경,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부족.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약 59.1% 정도가 이것들로 인해서 불만족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사업들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 가서 보면 이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관광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새롭게 내야 된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옥길지구는 잘 네.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공공주택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에 약 9,565호의 네. 가구 그리고 2만 4,600명의 계획 인구를 목표로 네.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지역의 현안이 아마
교통 문제일 텐데요. 특히 현재 인천 청라로부터 광명까지 이어지는 제2광역선에 대한 전철이 시흥의 신천동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은계지구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우리 옥길지구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느냐, 아마 그것이 옥길 지역에 있는 주역 주민들의 표심을 크게 자극하고 또 그분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또 진행되는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좀 듣기로 하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부천 병 지역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후보, 또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또 정의당의 신현자 후보가 경쟁하고 있고요. 또 국가혁명 배당금 당의 노판구 후보가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과 소식들이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시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